이세찬 씨는 박나래 씨가 이제 방송에서 네. 본인을 짝사랑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네. 똥밟았다고 생각했다고요? 왜냐면은 네. 아래 누나가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사실 네. 무대에서 약간 망가진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실 약간 선입견이 좀 있어요. 네. 많은 개그맨들, 뭐 잘생긴 개그맨들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나를 좋아하니까? 네. 마치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암은 아니라니요. 안 썼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아니 선배님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너 똥똥 걸리라고. 콩으로 눌리면 안 되죠. 그건 아니다. 안 걸린 사람에게 안 나. 그래서 저도 말이죠. 네. 맞아. 맞아. 지금은 또 건강해져서. 너무 건강해져서. 저 네.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. 0.8cm. 0.8cm인데 그 갑상선 암 중에서도 안에 무슨 뭐 여포와 무슨 뭐 유두암 그 안에 이름이 있어요. 그 중에서도 다행히도 착한 그 유두암이라고. 유두암. 네. 그게 유두암이야. 아닙니다. 유두해 주세요. 아유 아니야. 누나 아픈 걸 얘기한 건데 그거를 또. 그 유두암 그 유두암 왜 유두암 그래서 하지 마. 유두암 아니면서 유두하지 말라. 무슨 얘기하잖아. 왜 그래가지고 안 하세요? 그래서 이제 방송 나간 다음에 둘이 이제 한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. 만났을 때 어땠어요? 근데 나래 누나가 사실 그거 방송 나오기 전에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은데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근데 집에서 정확히 그거였어. 같이 보고 있다가 얘가 화장실 갔어요. 그때 얘가 그 세찬이 얘기를 한 거예요. 제가 야 나래가 지금 너 그거 좋아했던 거 얘기했다. 세찬이 화장실에서 아유 진짜 욕을 했겠지. 왜 그런 얘기를 해요? 하고 이제 근데 왜 그 뒤에 얘기까지 안 해요? 아니 뭐 한 다음에 아유, 저는 왜 내 얘기했어? 누가 내가? 약간 좀 좋아하긴 했어요. 왜냐면 실시간 갑자기 올라가고 이러니까. 좋은 얘기였잖아. 제가 좋아했잖아요. 인간이면 또 어쩔 수 없어요. 언급이 되니까. 수혜와 폐해를 같이 받으신 같이 받았어요. 예.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요? 아니면 이제 무발적으로 나온 얘기였나?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양세찬 씨가 택시에서 먼저 했어요. 뭐를? 내가 좋아했던 얘기를. 거기까지만 얘기했지, 똥 밟았다고. 그거 먼저 했자, 똥 밟았다고. 그러니까 똥이 왜 그러는 거죠? 왜 밟아놓고 얘기하냐, 이거죠? 아니, 그 얘기입니다.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와서 네 발을 밟은 거잖아. 아니, 지금 TV 표시는 진짜 똥 밟은 에피소드죠. 그런 거 내가 똥을 밟았는데요? 왜 똥 밟은 인정하는 건 그러면 안 돼. 아니요, 난 똥이에요. 난 똥입니다. 아, 누나 아니야, 이제 아니야. 아, 저거 뭐 욕 한 병 살려서 뭐 저기 웅병 같은 거 한데 나는 똥이다? 2연차 힘차게 2연차 힘차게 외칩니다. 나는 2016년 병신년의 똥입니다. 똥입니다. 똥입니다.